개그의 진심이 등사 운박 주은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 슈프로TV. 개그의 진심인 의사 웅박 주프로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 주프로TV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의사 안 합니까? 싫다며요. 오늘 볼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제1편 1년차의 유혹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 주옥 같은 작품들은 항상 시류에 맞게 그 시점에서 가장 핫한 가장 핫한 대중문화를 갖다가 여기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 주프로는 그런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저런 핫한 작품들, 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다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게 엄청나게 언론 등등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이 드라마를. 점을 찍고 왔는데 딴 사람으로 다 받아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근데 시청률은 엄청 높았던. 일단 첫 컷부터 깨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더 냈어? 오더라는 거는 이제 명령이라는 뜻인데 의학용어로는 지시라고 합니다. 의사의 지시. 예, 근데 이제 의사와 간호사의 이 업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문서 또는 요즘 같으면 이제 전산이죠. 요즘 같으면 전산인데 옛날 같으면 문서로 써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더를 낸다는 말은 과장님은 법알로 하고 가버렸어. 과장님은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해.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환자 오늘 조금 청진해보니까 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어제도 네. 찍었지만 오늘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어봐라 라고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 1년차가 엑스레이 어디를 찍으세요 라고 차트에 써야 촬영이 넘어가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차트에 쓰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슬립도 써야 그어야 됩니다. 슬립이라는 건 전표 같은 거. 이 전표를 갖다가 아니 요즘 너무 옛날 사람 너무 옛날 사람 이 전표를 영상을 그때 진단 방사선과에 이거를 내야만 찍어주는 아무튼 컴퓨터에 입력을 안 했다는 뜻인 아닌가? 거죠. 네. 그랬더니 야 그럼 이 환자 드레싱은 했냐? 그랬더니 이것도 안 한 거. 안 했어. 예전에 메디컬 드라마 외과 의사 봉달희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1년 차는 요거 네 가지만 하면 돼. COPD. 원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약자가 COPD인데 1년 차가 해야 될 네 가지가 COPD. C는 차팅. 차팅하는 거. O는 오더겠네. 오더. 맞죠? P. P는 뭐지? P는 이제 외과계에서 수술할 사람들 프랩. 아니, 동의서 받는 거. 아, 퍼미션. 수술 설명하고 동의서 수술 설명 동의서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D는 뭡니까? 드레싱. 드레싱. COPD. 일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어딜 넌 밥도 먹지 마! 자,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아무리 못해도 밥은 먹이거든요. 밥은 먹어라는데 지금 얼마나 모든 게 빵꾸가 나니까 밥도 먹지 말라. 시원한 대구탕 같은 게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네. 상처받은 1년차가 네. 도망을 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식 용어는 무단결근이죠. 무단결근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도망을 갔다, 누가 도망을 갔다 이런 소식을 네. 동료들 혹은 선배들이 딱 들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해가 된다. 그래, 걔 요새 진짜 힘들었다. 그래, 뭐 갈만하지. 갈 때 됐다. 이런 느낌일 때가 있고 간혹은 걔가? 왜? 어쨌든 지금 이 작품에서는 도망가서 안 오는 걸로 아예 병원을 그만둔 게 지금 설정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복수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도망을 가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지원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네네. 안 받아줍니다. 네. 자, 새로운 1년차들을 지금 환영하면서 입국식이라고 적혀 있군요. 네. 네. 입국식은 의국. 네. 네, 의국에 새로 들어온 것을 뭐 환영하는 네네. 그런 세리머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국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국은 추상적인 의국과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국이 있는데 추상적인 거는 이제 조직을 뜻합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국 그러면 산부인과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이 조직을 의국이라고 하고 진짜 의국은 사무실. 공간이죠. 예. 산부인과 의국으로 짜장면 시켜 그러면 산부인과들이 쓰는
사무실을 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리안처럼 중간에 도망가는 놈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나갔던 그놈 아닌가 하고 이제 의심스러운 했더니 아닙니다. 잘 보시면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에 점도 있고 성격도 완전히 점점점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이 오 그러고 보니까 딴 놈일세. 자 너는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라고 하고 이제 레지던트 네.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점 찍은 1년 차는 후후 1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해주겠어. 네. 그러고 시작을 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오더는 왜 안 냈냐 드레싱은 했냐 정신 차려 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서인은 돌아와서 다 잘하던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그냥 참고 있었으면 지금 2년 차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냥 참아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1년 차들에게 참아야 하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아 주프로도 이제 인턴 또 1년 차 할 때는 그쵸, 엄청나게 네. 고생했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그 주프로는 네. 1년 차 때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까? 아예 안 갔죠 저는. 도망을 가고 싶었던 적은 있습니까? 뭐 아니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빨리 2년 차가 돼야 되겠다. 다른 동기가 도망간 거를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 동기들은 사실 도망을 안 갔고요. 내가 도망가면 얘가 고생할 거야. 미안해. 그럼 도망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어. 그럼 얘 고생하던 말든 나만 좀 잠깐 이틀 좀 쉬고 올 거야. 그럼 도망가는 거죠. 아, 이게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어도 그렇죠. 주변에 굉장히 가깝고 네. 서로 위로가 되는 동료 네. 직원이 있으면 계속 다니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네네. 관계가 중요하다. 똑같네. 네. 회사나 뭐 병원이나 똑같죠. 네. 사실 회사보다 저 레지던트는 좀 좋은 점도 있죠. 회사는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승진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레지던트는 네. 국방부 시계처럼 네. 날짜만 가면 무조건 연차가 올라가죠. 네. 가만히 있었으면 2년 차인데. 그러게요. 네. 욕 좀 먹고 참았으면 2년 차인데. 네. 네.